모든 캔디, 캔디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커피가 있어. 우리가 즐기는 이러한 캔디, 아이스크림, 초콜릿 커피야. 이것은 같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유다오가 인조이긴 우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가정법 과가 돼가지고 설탕이 있는데 없다고 치자. 만약에 없다면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가 같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캔디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커피가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없단 말이야. 이것은 이한 내용물은 확실히 우리의 삶이 더 스위트하게 한다. 삶이 더 스위트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어하고 리틀 돼가지고 이게 형용사야. 이게 꾸며주고 약간 스위트하니까 명사랑 형용사니까 이런 오형식이 돼가지고 요거는 우리의 삶이 더 달콤하게끔 상태로 만든다 뜻이야. 상태로 한다. 상태로 확실히 그렇단 말이야. 일단 알려진다면 이거는 뭐냐 원서가 일단 뭐뭐 한다면 이하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이트 골드로서 알려졌어. 하지만 얼마만큼 많이 당신을 아느냐, 뭐에 대해서 그 슈가의 길고 흥미를 주는 역사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 사람들, 뉴기니아 사람들은 아마 첫 번째 사람이다 란다. 명사 다음에 명사. 그러면 이 슈가를 묵은 사람이야. 본어주의 BC 8000년경에. 후에 슈가는 누가 슈가를 brought 가지고 왔어. 가져왔다. bring의 과거지, 그죠? 가져왔어. 슈가 가져왔다. 어디 가져왔는데 하면은 인디아 가져왔어. 인디아. 요 개수식 뭐지? 그리고 그 인디아에서 인디아에서 나 이렇게 한다. 이게 인디아 적어야 된다. 요 인디아에서 에서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야. 뭐 하는 방법인데 이거 삼형식인데 목적어야 뭐뭐 하는 방법을 알았어. 그것을 자그만하고 단단한 핏으로 만드는 방법. 근데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그 세타인가 봐. 이거 관계대명사 세냐 됐지. 됐다. 위치. 알겠나? 그리고 아랍 사람은 결국 이게 뭐 생산 뭐 방법을 알았는가 봐. 방법 알았다. 그들은 방법인데 그들이 이 방법을 배웠지. 여기서 방법 배웠다. 어디에서? 인디아에서. 그리고 시작했네. 첫 번째 큰 슈가 농장을 시작했고 공장도 만들었어. 그들은 첫 번째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이다. 어디에 소개해서 슈가를 어디에다가 유럽에다 소개했네. 그러면 유럽이 어떤 곳이고 하면은 그것은 빠르게 인기가 얻게 되었다란다. 뭐 사이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이제 사람이다. 사람들 부자들이다. 17세기에 하면은 이게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요 동사 시제는 무조건 과거 적어야 된다. 이렇게 과거다. 유럽 사람들은 뭐냐면 뭘 만들었냐면 많은 큰 슈가 그 농장을 만들었네. 그들의 미국의 그 식민지에서. 그리고 그 가격은 슈가의 가격은 고다운하다. 고다운. 많이 떨어졌네. 떨어졌다. 천천히 떨어져. 천천히. 뭐할때 그것이 더 많이 더 헌해지게 될때 이것은 의미한다. 됐. 챙겨 됐다. 뭐 그것은
누군가 적겠단 말이지. 모든 수준의 사회 계층들이 즐겼네. 오늘날 이 휴가가 있단 말이야. 휴가가 있다. 거의 모든 데서 우리가 먹는 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사가 요 싱이 될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자, 대시된다. 대시된다. 다음번에 당신이 이런 공통적인 음식을 먹잖아. 자, 먹어. 그러면 생각해봐라. 뭐에 대해서? 긴 역사에 관해서. 긴 역사 뭐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잖아. 긴 역사를. 뭐 하기 전에 너의 접시를 끝내기 전에. 그러니까 다 먹는다 이거지. 뭐 이더바 같은 말이겠다. 그죠? 이더바하고 어바하고. 생각해봐라 말이야. 얼마나 멀리 그것이 여행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이 음식을, 당신 이전에, 만약에 당신이 그 친구하고, 친구와 가족하고 먹는다면, share, 공유해라 말이야. what이니까, something을 공유해라. 당신이 something을 배웠어, 여기다가. 자, 당신이 썸싱을 배웠던 그것을 공유해라. 그들과 함께. 그리고 너의 음식이 흥미를 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명사다면 형용사들 한다. 요거는 비교급인데 훨씬 더 한데, 요거는 요 비교급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흥미를 준단다. 너의 음식이 그렇게 상태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다.